헬로우 월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입니다. 오늘은 티처블 머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시키고 파이썬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티처블 머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시작하기만 누르면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할 준비물은 바로 컴퓨터랑 웹캠, 손, 끝! 새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이미지 프로젝트를 누르고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해 줍니다. 클래스 1 옆에 연필 모양 버튼을 누르고 가위라고 입력해 줄게요. 웹캠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 사용 권한을 허용으로 눌러줍니다. 조금 기다리면은 웹캠 화면이 뜨게 되는데, 이때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해요. 오른손으로 가위를 만들고, 왼손으로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눌러줘야 됩니다. 손목의 스냅을 사용해서 돌려가면서 녹화해주세요. 100개의 이미지 샘플 정도로 모였다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녹화를 종료합니다. 녹화된 이미지를 클릭해서 내 손이 정확히 가위를 그리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가위 다음엔 바위를 해야 되겠죠? 클래스 2 옆에 연필 모양을 누르고 바위라고 입력해 준 다음 웹캠 버튼을 누릅니다. 마찬가지로 정밀한 컨트롤을 사용해서 주먹을 쥔 손을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눌러서 100개 정도 녹화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볼을 녹화해야겠죠? 클래스 추가 버튼을 누르고 연필 모양 누른 다음 볼라고 입력해 줍니다. 이제 세번 들으니까 지겹죠? 웹캠 버튼 눌러서 정밀한 컨트롤을 사용해서 녹화하기를 100개 정도의 이미지를, 물론 손가락을 쫙쫙 핀 다음에요. 100개 정도의 이미지를 녹화 해줍니다. 강박이 있어서 100개를 못 맞춘 게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오른쪽에 모델 학습시키기 버튼을 눌러서 모델을 학습시켜 줍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영상을 빨리 돌리지 않고 1배속으로 돌릴 거예요. 학습이 얼마나 빨리 되는지 한번 체험해 보시죠. 5, 4, 3, 2, 1. 완료! 학습이 완료되면 오른쪽 창에서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을, 우리가 학습시킨 티처블 모델을 바로 체험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묵 G바를 내면은 아래쪽에 출력을 볼 수가 있죠.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데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앞으로 뭘 할지 예측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노약자나 심약자분들은 시청을 금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잠시만 기다리면 미리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뻐큐 클래스가 추가된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가위랑 뻐큐랑 헷갈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제가 조금 더 열정적으로 뻐큐를 했더라면, 이런. 만약 여러분들이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시킨 모델을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쓰고 싶다면, 미리 보기 글씨 옆에 있는 모델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텐서플로우 JS랑 텐서플로우 라이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텐서플로우 J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요. 텐서플로우 파이썬으로 작성된 코드고,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코랄 모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경우는 퀀타이즈드 된 양자화됨이라고 써 있는데요. 퀀타이즈드 된더 작은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더욱 빠른 속도로 추론을 할수 있고, 그렇지만 정확도는 약간 낮아지겠죠. 저는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거고, 모델 변환 유형은 케라스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모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 모델 변환 중이라고 뜨죠? 잠시만 기다리면 다운로드 링크가 나올 겁니다. 모델을 변환하는 동안 밑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복사 버튼을 눌러서 복사를 시킨 다음에 터미널에서 티처블 머신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변환이 완료된 모델을 우리가 새로 만든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시켜주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이렇게 살포시 눌러서 압축을 풀어주면 케라스 모델 H5란 파일이 나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들어가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준 다음에 main.py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까 복사한 코드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죠. 자, 막 이상한 코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처리하는 코드는 잘 봐둬야 됩니다. 가로 224픽셀, 세로 224픽셀 사이즈로 인풋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전처리하는 과정이 나오네요. Normalized Image Array 127.0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했다. 굉장히 어려운 코드를 써놨는데 조금 더 쉽게 고쳐보겠습니다. 라벨.txt에 보면은 0은 가위, 1은 바위, 2는 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라벨링을 해줍니다. 한글로 하면 안 되니까 가위, scissors, 바위, rock, 보, paper 이렇게 해야겠네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아니지. 바위, 가위, 보. 아주 잘 되죠? 네, 이렇게 티처블 머신으로 학습시킨 모델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코드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GitHub 링크로 남겨둘게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티처블 머신으로 여러분들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한번 파이썬으로 옮기는 작업까지 해봤어요. 만약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신기하고 재밌는 프로젝트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